PT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 문의가 들어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든 과목들이 4등급 상이라고 나왔을 때 한번 덕성여대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성여대는 4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자, 성에 가능한 학교, 가능한 내 실기의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 20m 암묵 달리기 16.8초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유연성, 당연히 유연성 좋아야겠죠. 32cm입니다. 서전트 점프 43으로 계산해볼게요. 백밀력 15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와, 이 성적에도 가능이라고 뜹니다. 자, 선생님, 그럼 제가 유연성이, 한 2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8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얼마나 모자란 건가요? 자, 그럼 백일력을 만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합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기준으로 합격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20m 달리기 16.8, 유연성 28, 서전트 43, 백일력 160. 물론 이 성적보다 더 잘 나오면은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는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 진행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덕성여자대학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스마트 관련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